전국에서 수능이 치러지는 날인데 우리 60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동안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정치권에서도 시험을 잘 치르기를 기원드립니다. 부모에도 국회와 당은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두 가지 원칙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국정안정을 위해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여당으로서 마지막까지 국정혼란 수습을 수습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정상화를 위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해 경제 접근 없이 총리를 야당이 빠른 시간에 추천해야 합니다. 이제는 최소한 다각도의 대화의 채널도 가동해야 합니다. 야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거국중립내각에 자신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여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등 여당의 분열과 무력화 시도보다는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것이 지금 야당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가치와 보수 정당의 가치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됩니다. 또한 국민들을 선동하여 헌정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당의 대표도 지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발언은 언젠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추미애 제1야당의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을 보면서 민주당보다 더 힘있는 배후 세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 그 배후 세력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의 혼란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좌파 시민단체들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말하는 시민단체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비주류 일부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 회의는 분명 해당형입니다.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김무성 전 대표께서 계시다는데 순수성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최고위에서는 1월 21일 전당대회 한 달 전 당 지도부 사퇴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초재선 의원들과 당을 아끼는 많은 분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진정성이 있는지 국민들과 당원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시국회의에서 황영철 의원은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면 시국회의는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잠룡들이 모여서 시도 지사 몇 사람이 모여서 당의 중진들이 모여서 겨우 시국회의를 구성했는 목표가 이정현 대표 사퇴라는 것은 참으로 의의가 없습니다. 시국회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합니다. 현 지도부는 당대표의 대선 출마를 가능케 하는 당원당규 개정과 1월 21일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독일에 출국하면서 중대의 결심 운운을 했습니다. 경기도 도정을 챙겨야 될 도지사가 출국하면서 중대의 결심 운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경필 지사야말로 부모로부터 부와 명예를 이어받아서 새누리당에서 5선 국회의원을 하고 공천을 받아서 경기도 도지사가 된 분입니다. 그런 분이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 당을 화합하고
당을 단결해서 어려운 이 상황을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지금 기본 도리이고 자세입니다. 본인이 대권 후보이냐, 몇 퍼센트 지지율도 나오지 않는 후보가 대선 후보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당을 가르고 당을 깨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남경필 지사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경기도 도지사로서 경기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데 집중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특정 계파를 모아서 당을 분열시키고 있는 김무성 대표에게 촉구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이 당에서 사무총장, 원내대표 그리고 당 대표를 역임한 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총괄선대 본부장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가장 박근혜 정부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였던 당 대표로서 모든 영화를 누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난 경선 때 전당대회 때도 민심탐방이라는 허울 좋은 기회를 빌려서 당을 분열시키고 특정 계보를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이 위기에 빠졌는데 속고 대제해야 될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거꾸로 당에 돌을 던지고 당을 분열시키고 당을 깨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도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전직 대표가 당을 깨고 당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선다면 이거야말로 중대 사안입니다. 우리 김무성 대표는 속고 대제하는 심정으로 자중하고 국민들께 참회하고 그리고 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 앞장서주기를 촉구합니다. 2월 13일이죠. 이정현 대표와 지도부가 당 혁신과 단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사퇴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당규 어디를 찾아봐도 근거가 전혀 없는 비상시국위원회가 마치 임시 지도부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며 대단히 잘못된 분파적인 행위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당의 위기 수습에 지혜와 경륜을 보태고 중심을 잡아주셔야 할 전직 대표와 소위 대권 주자라는 분들까지 앞장서서 국회의원들을 선동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누리당 당원인 이상 우리는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그 누구도 이러한 책임과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이정현 대표님이나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고 미련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당을 대표하여 앞장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용서와 반성을 구하는 일에 절대 소홀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 지도부는 당원들이 선출한 정통성 있는 지도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당의 화합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모든 당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있습니다. 군밤, 생밤이 아닙니다. 군밤을 바위에다가 심어서
알밤을 따먹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참 군밤을 바위에 심어서 차라리 알밤을 따먹는 걸 기대하지 저 사람들은 말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나라가 참 굉장하게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고통스러운 분들이 국민이고 그래서 정치권은 문제는 문제대로 풀어가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정, 안위, 행복 이 부분은 그것대로 또 책무를 다해가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중립 내각을 구성을 해서 지금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자라고 제안한 것까지는 매우 신중했고 그러면서도 사려 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대통령도 그렇게 하십시다 해서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자신들이 제안했던 이 내용을 거부를 하니까 국가와 국민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대통령 국회에 와서 아닙니다. 국회에서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국회를 찾아와서 이례적으로 또 간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또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영수회담 좋습니다. 받아서 얘기하십시다. 또 받았습니다. 영수회담 또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또 받았습니다. 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수없이 많은 다른 건들도 있었었지만 이 한 건만 봐도 정말 군밤에서 싹이 터가지고 알밤을 따먹을 걸 기대를 하지 도대체 이 사람들의 말을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까? 비밀리에 한 것도 아니고 몰래 협상을 제안해 온 것도 아니고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고 기자님들이 보도를 했고 온 국민들이 다 아는 이 과정을 이렇게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또 뒤집는 이런 분들이 또 다른 어떤 정책을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다? 그거 언제 뒤집을지 모르고 여야 간 어떤 협상을 해서 합의를 했다? 또 언제 뒤집을지 모르고 대통령과 약속을 했다? 또 언제 뒤집을지 모르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어서 대통령도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조사를 받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 앞에 평등하게 대통령도 법의 내용에 따라서 아마 어떤 처분이 있겠죠. 그러면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이 헌법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이 사안을 풀어가야 될 겁니다. 초헌법적으로 초법률적으로 이렇게 할 권한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없고 그리고 추미애 대표님에게도 그러한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헌법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을 여론, 선동을 통해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헌법에 의한 재판,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딱 인민재판식입니다. 그건 인민재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이 공당의 당대표와 국회의원님들께서 엄연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헌법적으로 초법률적으로 여론 몰이를 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민재판식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시니까 국민들로부터 제일 중요한 게 저분은 지나치게 급진적이 아니다. 저분은 지나치게 과격하지 않다. 저분은 지나치게 인기영합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80년대식 한국 정치를 30년 거꾸로 되돌리는 거리 정치, 거리 투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당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 당 대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당 대표를 우리 책임 당원들과 일반 당원들과 국민들이 당 대표로 뽑아줘서 2년의 임기를 정말 당을 변화시키고 개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미중유의 이런 사태를 접하고 제 스스로 뭔가 당이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대표직을 사퇴를 하고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새누리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제가 가장 할 수 있는 이 당이 할 수 있는 부족한 놈이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의 사퇴 문제로 당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걸 보고 제가 사퇴를 하는 것이 당이 단합되고 화합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는 최고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특히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상의를 하고 이런 상의 끝에 분명하게 요구하는 지금 무슨 단체 만들어갖고 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박아서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오는 당의 혼란과 지금부터 오는 당의 모든 말하자면 개혁과 쇄신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책임은 이제 저를 대책 없이 속절 없이 무조건 사퇴하라고 했었던 그분들에게 이제 책임이 저는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해서 당 대표직을 사퇴하기로 한 만큼 이제 당 대표의 사퇴 뒤에 따르는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또 새로운 정부 지도부가 출범하는데 이 모든 책임은 이제 저를 그토록 물러나게 하라고 했었던 그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대안도 지금 제시해야 되고 어떤 개혁안과 쇄신안과 그리고 새누리당의 단합안과 화합안과 새누리당이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들을 바로 그분들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안도 없이 그런 준비도 없이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이정현을 물러나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또한 그분들의 책임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제 그분들에게 있습니다. 제시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당이 화합하는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당을 안 뛰쳐나가고 하시는 길인지 하는 것을 로드맵을 그분들이 제시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또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이러한 정말 누구 못지않은 당을 사랑하는 그분들의 심정을 충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로드맵이 어느 하나 한 가지 그냥 물러나라 사퇴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쇄신하고 어떻게 개혁을 하고 그 뒤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이 로드맵이 제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걸 논의를 해서 또 그 로드맵에 의견들이 모아지고 합치가 된다고 한다면 그 로드맵을 따를 용의도 있습니다.